우리가 애들이 즐겁고 행복한 게 최우선이잖아. 그런데 저희가 필리핀에 살면서 특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. 과연 먹어요. 역시 맛있습니다. 역시 맛있어. 빨리 먹어야 돼. 형이 또 학교 들어가야 되잖아. 오늘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밥을 먹지 않고 저희랑 같이 로빈슨몰에서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잠깐 데리러 왔어요. 매일 도시락을 싸줬는데 맛있는 게 먹고 싶은가 봐요. 또 엄마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런데 저희가 필리핀에 살면서 특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, 교문 앞에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? 그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. 한국에서도 물론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어린아이들인 엄마들이 데리러 오기는 하거든요. 그런데 대부분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뭐 학교 끝나고 바로 수학학원을 간다든지, 수학학원 끝나면 태권도학원, 태권도학원 끝나면 영어학원,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, 필리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큰 아이들도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픽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는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애들 끝났나 보다. 미혜원이 점심시간마다 영어 공부한다고 계속 공부하더라고요. 아주 기특해요. 부모님 나왔나? 끝났나? 나온다. 여기서 먹는데. 아, 그래? 아, 그래, 그래. 그 혜원이만 가면 되겠구나. 하이. 하이, 마이 더러. 나 지금 영어 수업하고 왔어. 오늘 영어 수업했어? 그 안에 문학책이라서 안에 써있는 스토리를 읽어야 되거든? 근데 그거 커트 나눠서 있는데 내가 리더였어. 오. 춤을 보여줬어. 댄스 데이래. 근데 그거 댄스 할 때 내가 리더라고. 댄스? 아 진짜? 난 가운데 있어. 오. 내가 가운데 서서 나레이션 같은 거 내가 읽었어. 진짜? 혜원이 기특하네. 우리 혜원이가 좀 마음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정말 집에서도 영어 공부, 학교에서도 영어 공부, 점심시간에도 그런데 뭐 먹을 거야? 아, 립샹 먹으러 가면 안 돼요? 오, 좋아요. 엄마 립샹 바비큐 엄청 좋아합니다. 대학에 대한 추억도 엄마. 먹으러 가자. 고고. 배고파. 배고파. 나도. 점심 시간 되면 사람 진짜 많더라고. 맞아. 진짜 12시 한 10분만 돼도 잘 가. 오늘도 립샹 해 왔어요.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BBQ를 먹습니다. 저희는 코리안 스파이시 피크보다 BBQ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지금에서 와즈마미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태연아, 네. 학교 생활은 좀 어때? 재밌어요. 응? 진짜? 네. 선생님이랑 수업도 재미나게 하고 있어? 네. 다행이네. 10월 첫째 주인지 둘째 주 초반인지 그쯤에 티처스 데이라는 게 있대요. 아, 선생님들이 미사 고문하고 선물 드리고 팬티 사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, 며칠 전에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공지할 게 있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린, 너가 리더 해라 이러는 거예요. 진짜로? 네, 그 내가 무슨 리더요 하니까 티처스 데이 때 춤을 추거나 뭘 발표해야 되는데 애들이랑 반에 다 같이 땡큐. 그러면 혜원이가 리더를 맡으면 뭔가를 이렇게 주도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거네? 밥 한 번만 더 준비를 해서. 지금 미리 밥을 쌓아놓으려는 우리 혜원이. 세 번 리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땡큐. 좀 처음부터 하는 친구들 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로 설명해야 돼.
어렵지는 않아? 네,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. 아, 영어 실력이 많이 늘겠다. 네, 그치? 오, 너무 좋아. 느끼함을 잡아주는 건가? 태연이 맛있어? 엄청 맛있어. 원래 비계 안 먹었는데 비계를 처음 먹었어. 입장에서 진짜 유학생들 입장 먹을 때도 안 먹었거든요 비계를. 이게 여기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. 맞아, 맛있더라. 과연 먹어요. 역시 맛있어. 빨리 먹어야 돼. 태원이 또 학교 들어가야 되잖아. 우리 어디 가?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야지. 그게 뭔데? 말로미. 결국에 여기야?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. 나는 여기에 우페 아이스크림이 맛있더라고. 나는 아보카도. 먹고 먹는 아이스크림이 역시 너무 맛있지? 너무 맛있어. 그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? 오베 색깔 예뻐. 아 뭐가 또 아리가또. 너무 맛있어. 아니 오베가 보라색이라 포도 맛인 줄 알았다고 전에 얘기했었잖아. 근데 되게 고소하다? 딱 우유 맛인 것 같아. 되게 고소하고 많이 안 달고 맛있어. 아 이거 달고 시원해. 달고 시원해? 깔끔한 것 같아. 이게 고기를 먹으면 그래도 기름진 거잖아. 맞아. 그거를 아이스크림 먹으면 좀 잡아주는 거야. 그치. 근데 아보카도하고 우베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지 않아? 특별하지. 되게 그치? 다 건강한 거야. 그치.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에 와서 살기 전에 우베라는 거 자체를 우리는 몰랐지만 아보카도는 알고 있었잖아. 근데 아보카도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 거? 근데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애들이 태연이도 그렇고 주원이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. 그치. 근데 요즘 애들이 좀 아프잖아. 주원이도 좀 아파. 태연이도 아프고 너 면역력이 좋아지는 이 아프카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베도 그렇고. 주원이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주원이가 친구들하고 밥 먹는 게 더 좋은가 봐. 그치?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줬다니 포장품 딱 가지고 들어갔어. 맞아. 친구랑 먹는다 그냥 바로 갔어. 우리는 같이 나올 줄 알았더라. 근데 가지고 들어가더라. 나올 생각을 안 했어. 그래도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는 거야. 그래서 아, 그럼. 그런 게 좋아. 매우 좋아, 매우. 다행이야, 다행. 우리가 애들이 즐겁고 행복한 게 최우선이잖아. 그럼. 여보도. 그럼. 태원이 또 학교 데려다 주고, 우리도 또 집으로 올라가자. 할 일이 또 많다. 그래.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 After seeing my children's being happy, we thought we are solving all problems well.